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죽은 미생물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네, 그동안 태우거나 묻었던 이 슬러지가 악취가 없는 친환경 연료로 탄생을 했습니다. 연탄보다 발열량이 높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는 미생물의 사체가 슬러지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1년에 무려 360만 톤에 이릅니다.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고 건조시켜서 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7%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면 악취가 심하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폐 기름을 정제한 뒤에 뜨겁게 달궈 하수 슬러지와 섞어 말렸더니 악취와 수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공정을 거친 하수 슬러지가 연료탄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수 슬러지 15톤이면 연료 3톤가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생물 사체로 만든 친환경 연료탄은 1kg 발열량이 5,000kcal로 4,200kcal인 연탄보다 높습니다.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 등에 쓸수 있습니다. 감자칩이 튀겼을 때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서 바삭바삭하고 그런 것을 이제 활용을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슬러지에도 기름을 통해서 열을 전달해서 적은 양의 에너지로 함수를 1%로 극단적으로 건조해서 단순히 처리 비용만 비교해도 소각하면 1톤에 13만 원 가량 들고 열풍 건조하면 8만 원 정도지만 기름 건조 기술은 3만 5천 원입니다. 국가 환경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혁신적 계기이며 국내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자립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다른 폐기물에도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